양양군이 동해와 강릉에 이어 울릉도 정기어객선 항로를 새로 개설합니다. 양양군은 내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르면 2026년부터 수산항에서 울릉군 현포항을 잇는 정기여객선을 취항하기로 하고 울릉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여객선 사업에는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 민자 100억 원 등 모두 4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양양군은 내년도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